유진의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고정훈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 최근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격력이 그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서정진이 몸을 일으켜 세웠고 밀어줍니다. 중앙에서 로저가 잡습니다. 로저 산토스에게 산토스! 산토스! 킥! 들어갑니다! 산토스! 자, 전반전 1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원 삼성의 그 공격력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지금도 2대1 월패스 산토스 선수가 막기 정말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산토스가 지금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선제골인데 훨씬 더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캐스터한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골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반 초반에 로저 선수하고 상당히 지금 2대1 월패스가 좋았거든요. 김은선의 패스가 가랑이 사이를 통과했고 측면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공을 뺏겼고 산토스. 자, 중앙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슛! 자, 이광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광우 선수는 네,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원투 포스트! 슛! 벗어납니다. 반대편에서 다시 끊어지기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헤딩한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저, 산토스 뺏어내는 황지수입니다. 황지수, 김재성 다시 앞쪽으로 왼쪽 패스입니다. 슛! 막아내는 정성룡입니다. 이광용의 슈팅을 막아내는 정성룡 슈퍼세이브입니다. 지금 완벽한 그런 1대1 찬스였는데요. 패스의 정확도는 더욱더 세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재성입니다. 김재성 발밑에 항상 직접 밀고 들어가는 슈팅. 상당히 각도가 좀 좋진 않았는데 슈팅을 내려봤던 김재성이었습니다. 빨리 걸어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다시 황기수. 슈팅! 골입니다! 위쪽에 있었던 공유열이 김승대가 밀어줍니다. 잡고 자, 이광혁 왼발 슈팅. 각도가 없었지만 왼발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이광혁 공유열 강수일에게 강수일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해냈습니다. 신세계 선수하고 또 지금 그 정성봉 선수가 지금 사인이 안 맞았거든요. 페이크 네. 모션 슈팅을 할 때 공이 좀 빗맞아서 안쪽으로 좀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김승대 서정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진 위에 산토스가 있습니다. 산토스 슈팅! 막아냅니다. 김대성! 오늘 정말 공이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토스 선수가 요즘 경기력이, 득점력이 아주 좋다는데 지금 바로 서정진 공유열의 수비, 다시 서정진인데요. 산토스 정면에서 산토스 슈팅! 막아냅니다! 오늘 산토스의 멋진 슈팅, 김다솔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수들이 여태까지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저, 로스터 패스 서정진인데요. 서정진 접어주고 산토스에게 산토스 직접 돌파합니다. 산토스 크로스 다시 산토스 강수인이 건너냈습니다. 왼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꼭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진도 여유가 있고 산토스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 조직이 계속 지금 산토스 선수한테 지금 분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수리 걷어낼 때 반칙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양기훈 선수는 지난 부산전에서 부산 복귀 게임을 치러냈고요. 저런 패스가 여태까지는 그 포항 스틸러스의 그런 장점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자꾸 저런 부분이 끊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성이 올려줍니다. 김재성 함께 올라왔고 슛! 쪽에서는 산토스가 있는데요. 구절됐고 조세현 산토스 슛! 막아내는 김대성! 득점입니다! 산토스! 앞서나가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입니다. 역시 산토스 선수 지금 완전히 지금 그 득점까지 눈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김나성의 선방이 있었지만 그 골이 결국 골망을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슈팅이 강했고요. 또 골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의 손을 막고 지금 튕겨져
교수가 굉장히 좋았고 걷어낸다는 것이 산토스의 기억이었는데 김다성의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슈팅도 지금 골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창훈 선수가 투입됩니다. 올 시즌 제 다섯 번째 경기 출전이 되겠고요. 최재수 짧게 내줍니다. 다시 최재수에게 최재수 깔아줬습니다. 좋아요. 짧게 패스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서정진의 슈팅은 약했습니다. 저거를 지금 그 인어린트로 네. 반대쪽을 보고 패스한다는 식으로 슈팅을 했으면 넘어졌고 엉킨 상황에서 찍어 차줍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반대로 지금 그 헤딩 슛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권창훈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잡았습니다. 슛! 반대파! 과감합니다, 권창훈.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황 선수들도 지금 계속 공격을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팀 선수들이 지금 공격과 수비를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권창훈. 김태수 선수도 상당히 좋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훈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못 찾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 크로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권창훈 선수의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아, 권창훈 선수의 크로스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그렇습니다. 수비 뒤쪽으로 또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그 위치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빅버드에는 싸이의 예술이야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걷어낸 조성진입니다. 헤딩! 자, 권창훈에게 연결이 되죠. 권창훈! 슛이 드러납니다! 권창훈! 후반에 완전히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을 무너뜨립니다. 권창훈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4대1. 오늘 한 골과 함께 노력하는 권창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력이 살아나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수들이 이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는 권창훈 선수입니다. 권창훈 선수가 계속해서 올 시즌 서정훈 감독의 믿음을 받아서 코칭 팀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골과 함께 공을 기록했습니다. 보고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슈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제서 KBS의 김재성 잡아주고 슛! 막아냅니다! 정성경! 정성경 선수 다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정성경! 오늘 지금 서포터스석에서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올림픽 KBS 클래식 2014 18라운드 수원대 포항의 경기. 수원이 9경기 만에 포항에게 4대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